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최근 한 얼마 전부터 주방 가전에 관련해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질문들도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이번에도 신박한 제품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집에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드시나요? 고기를 그나마 좀 즐겨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오븐이 있어가지고 오븐으로 드시거나 아니면 에어프라이기로 돌려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후라이팬에다가 불을 적당량으로 조절해서 고기를 구워서 드시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들로 하게 되면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오버쿡, 조금 더 굳게 되다 보니까 고기가 타버리는 그런 현상을 종종 겪게 되실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오늘 리뷰를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 여기 있는 샤인머스켓 수비드 머신입니다. 수비드 머신이라고 하면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이 기계를 냄비나 아니면 큰 바스켓에다가 결합을 시켜요. 그러면 이 수비드 머신이 물을 적정 온도로 데펴주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한 온도로 고기를 데펴서 그 식감이 살아있는 그런 아주 맛있는 고기, 그런 요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보니까 해외에서 엄청 유명했더라고요. 여러 언론사에 막 보도도 되게 많이 돼가지고 그냥 일단 유명한 제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상단을 보시게 되면 스마트 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설명서를 한번 딱 읽어보게 되면 쉽게 누구나 조작이 가능한 그런 수비드 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물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물로 인해서 이 제품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전기 코드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은 IPX7 등급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거의 완전 방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기기 내부에는 레진 재질의 추가 코팅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안심하고 요리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하단을 이렇게 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 제품 자체가 360도 물 순환 가열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 자체를 한쪽 표면만 그런 식으로 데우는 게 아니라 골고루 데워주다 보니까 빠른 속도로 원하는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전기 제품을 물에다 사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안정성 테스트는 어떻게 검증이 되었는지 CB, KC, CE, SGS 인증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제품을 조작을 할 때는 최고 온도 90도 그리고 0.5도씩 정밀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설정 가능 시간 최대 99시간 59분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1시간 단위, 그리고 분은 1분 단위로 세팅이 가능하죠. 내가 원하는 온도, 원하는 시간 설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수비드 머신을 장착을 하고 요리 같은 경우는 진공 포장된 재료를 수조에 넣어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이 조리를 진행하고 있을 때 조리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보통 고기 요리를 하게 되면 막 기름 튀는 것도 엄청나고 냄새도 엄청나고 거기에다가 막 연기까지 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은은하게 고기를 데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진공 포장을 해서 조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리가 완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보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니까 진공 포장기가 없는데 그러면 요리를 어떻게 하냐, 네, 그 질문을 하실 것 같았어요. 저도 진공 포장기가 따로 없거든요. 진공 포장기가 없다면 지퍼락 백에 공기를 배출해서 사용해도 전혀 무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제가 좀 이따가 실사용 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실제로 요리할 네, 고기 아닙니다. 고기로 하면 솔직히 좀 너무 평범할 것 같기도 해요. 당연히 고기는 잘 익혀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특별한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연어 요리입니다. 그래서 연어 요리를 하기 위해서 연어를 수비드 머신을 통해서
조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샤인머스켓 수비드 머신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연어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 연어 요리는 연어 오차즈케를 만들 겁니다. 제가 예전에 놀러 갔다가 한번 맛을 봤는데 정말 맛있어가지고 집에 와서 몇 번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비드 머신을 가지고 연어 오차즈케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걸 카메라를 통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큰 냄비를 하나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수비드 머신에 이 고정 클립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여기 보면 민, 맥스, 최소, 최대 수위에 맞게 물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냥 이 정도에 맞춰서 물을 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딱 적정량으로 맞춰진 것 같아요. 자, 물은 그러면 한 이 정도 적정량 채워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수비드 머신은 일단 이렇게 준비가 1차적으로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연어 요리를 하기 전에 연어의 간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간단해요. 이렇게 올리브 오일이랑 그 다음에 후추랑 소금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리 손질해 놓은 연어를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올리브유를 이렇게 간단하게 발라주고요. 소금도 뿌려주면 돼요. 이걸 많이 뿌린다고 해서 막 짜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후추랑 소금을 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 뒤집어서 똑같이 해줘요. 네, 이렇게 하면 연어 요리를 할 준비도 완료. 다음은 제가 진공 포장기는 없어서 이렇게 지퍼팩을 준비를 했고 여기에다가 연어를 이렇게 담아줍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개별 포장을 해서 요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 공기를 확실하게 빼줍니다. 빼주고 이 지퍼를 잠가주면 되죠. 여기도 공기를 확실하게 빼주고 지퍼를 잠궈줍니다. 다시 수비드 머신이 왔습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이 연어를 조금 더 숙성시키면 맛이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느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바로 요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기 화면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비드 머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 모드가 활성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물이 부족하거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전원을 켜고 온도를 맞춰줍니다. 저는 C로 할 거고 그 다음은 이제 온도를 이제 맞추죠. 55도로 하고 시간은 2시간에서 2시간 반. 2시간 반 정도로 할게요. 2시간 반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온도 시간 설정을 하게 되면 이제 한 번에 삐 소리가 나면서 예열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예열이 시작하게 되고 여기 이제 파란 색깔 LED가 들어오게 되죠. 이제 예열이 완료되게 되면 두 번의 삐 소리와 함께 여기 파란색이 깜빡깜빡 전멸이 될 거예요. 그때부터 연어를 직접적으로 넣고 조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아직은 예열 중이니까 여유롭게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실시간으로 온도도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현재 36.4도 제 온도네요. 다음은 37도. 온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가죠.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이렇게 55도가 되면 두 번의 삐소리 이렇게 나고 여기 보면 파란 색깔 이렇게 전멸이 되죠. 그러면 준비했던 이 연어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리가 이렇게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끝나게 되면 세 번의 삐 소리와 함께 수비드 머신 작동이 멈추게 되고 여기 LED 디스플레이에는 엔드라고 표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따가 요리가 완성될 때 그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 hours later. 조리가 완료가 되었고 연어는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잘 보이죠? 정말 잘 익었어요. 일단 이거를 제가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다음날 조식으로 오차즈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비드 머신을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he next morning.
오차 집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물이 필요한데요. 네, 국물 만드는 방법이 매우 쉽습니다. 일단 물을 준비를 해요. 제가 따로 주전자가 없어서 네, 큰 그릇에다가 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차 티백을 넣어줘요. 국간장 한 스푼, 생강가루 쥐똥만큼. 네, 이 녹차물을 열심히 우려줍니다. 네, 이렇게 국물까지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 어제 냉장고에 넣어놨던 네, 연어. 정말 맛있겠죠? 네,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을 할 거고, 어차피 연어는 익었으니까 겉에가 살짝 노릇노릇하도록 구워주면 되고, 어차피 안에는 잘 익어져 있겠죠. 네, 일단 후라이팬을 가볍게 예열을 해줍니다. 예열이 끝났고 연어를 구워볼게요.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연어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준비했던 후레가케를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연어를 이렇게 올려주고 녹차 국물을 얹어주면 네, 샤인머스켓 수비드 머신을 통해서 만든 연어 오차 직회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비드 머신으로 정말 간편하게 이게 익혔는지 안 익혔는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체크하지 않고 아주 맛있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샤인머스켓 수비드 머신을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을 잠깐 해봤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리 시 자주 오버쿡이 되어서 재료가 퍽퍽해지거나 아니면 타버리는 네, 그런 요리를 만든 경험이 있으신 분들, 집에서도 손쉽게 고급스러운 맛의 음식을 쉽게 만들고 싶으신 분들, 재료 본연의 맛과 영양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거기에다가 가족 단위로 대량으로 요리를 진행을 할 때 일정하게 요리되길 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샤인머스켓 수비드 머신을 사용하면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제품은 어디서 구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밑에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참고해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샤인머스켓 수비드 머신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